등엄경 제2권 정종분 56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아나나 이 대강당이 동방이 환히 열리어 대강당은 기원정사죠. 기원정사 큰 강당이 동쪽으로 터졌으며 동쪽으로 열렸단 말이죠. 기원정사 가보니까 남향 같던데 어째 동쪽으로 열렸는가 봐요. 폐철은 내가 안 가지고 가봤지만 느낌이 거가 남향으로 이렇게 든 것 같은데 자원 동쪽으로 열렸던가 보죠. 동쪽으로 통하여 열리며 통계란 말은 환히 번역했죠. 환하게 열렸다. 통할 통자와 같습니다. 통하여 열리며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해의 바퀴가 하늘에 오르면 태양이 뜨게 되면 말이죠. 밖에 비치는 것이 있고 곧 밖에 비침이 있고 해가 뜨면 밝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중야 극월에는 운무가 회맹하면 중야란 말은 밤중을 중야라고 합니다. 야반이나 중야나 같은 말이요. 한밤중에 흑월에 흑월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달이 안 보일 때죠. 지금 원래는 인도 사람들은 백월은 보름 전이 백월이고 초하로부터 보름까지를 백월이라고 하고 흑월은 보름 이후부터 금음까지를 흑월로 칩니다. 그러나 여기로 봐서는 해가 뜨는 것은 말했고 달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캄캄한 것을 지금 어두운 것을 말하는 거죠. 밤중 흑월에 달이 안 보일 적이죠. 운무가 회맹하면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어두우면 어두랬자 어둘명자 곧 다시 호남하고 어둡다 말이죠. 낮에는 태양이 뜨면 밝지만은 밤에는 태양이 없고 구름 끼고 안개 끼면은 어둡고 호유 틈에는 문틈입니다. 호유란 말은 문이란 말이죠. 문찌개 유자죠. 문찌개 호 문찌개 유 문틈에는 곧 다시 통함을 보고 문을 통해서 바깥 외부하고 볼 수 있는 그 소통이 된다 말이죠. 통함이 있기 때문에 통함을 보게 되고 장우 사이에는 장우란 말은 담이라 담집 지부자 담장자 담집의 사이에는 담을 쳐놓았으니까 곧 막힘을 보고 곧 다시 막힘을 보고 담이 막혔잖아요. 집 주변에 둘러싼 토담이나 돌담이나 막힐 옹자입니다. 분별의 처에는 곧 다시 연을 보고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전진분별 종종 재물 그런 것들이죠. 분별은 여기서 말한 분별은 바로 전진분별이요. 그러니까 전진분별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까마귀 같은 거. 까마귀는 검고 또 따오기는 키고 하는 거. 소나무는 곧고 대추나무는 굽고 하는 대추조짜요. 이런 것들이
전진이요. 여기서 말한 연은 연을 본다. 연이란 것은 전진 분별을 보는 것을 지금 말하죠.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이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종종 이상. 여러 가지 차별상. 차별상을 이상이라고 그러죠. 가지가지 다른 모습. 다른 모습은 감하기에는 검잖아요. 예를 들면 따오기는 키고 소나무는 굳고 하는 또 대추나무는 꾸불꾸불행 굽어 있고 굽을꼭자 그런 것 따위를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한 곳에는 번역을 분별한이라고 하지 말고 분별의 곳에는 그래야 되겠죠. 전진 분별의 여기서 분별은 전진이라요. 빛깔 소리 따위가 전진하뇨. 육진경계 목전에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보고 분별한다 해서 보거나 듣거나 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지처라고 하는 것은 전진 분별이다 그 말이죠. 목전 그 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따위죠. 연을 본다는 것은 연이라고 하는 반연하는 것. 반연한 것은 까마귀를 볼 때는 까마귀는 검다고 보거나 따오기 복자, 곡자, 따오기를 볼 때는 희다고 하거나 소나무를 볼 때는 소나무가 곧다고 하거나 대추나무 조자, 대추나무를 볼 때는 대추나무는 꾸불꾸불해 굽었다고 보는 그런 따위를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분별지처 직부견연은 범위가 좀 넓죠. 아까 받고 얻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완허 가운데는 완허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허공 네가리가 없는 허공이 있어요. 공도 두 가지가 있죠. 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 하나는 진공이 있고 진공은 뭐죠? 진공은 마음자리 성공이죠. 성공을 진공이라도 하고 마음이 공한 그 진공을 진공이라도 완공이 있어요. 완공은 뭐냐면은 허공이라요. 허공은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매가리가 없는 완악한 그냥 완고한 허공이다 그 말이죠. 그걸 완공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수로인데 다른 유가에서도 완공이라는 그 중국의 국어에는 완공 내나 완허 저런 저 공간을 말합니다. 허공. 허공을 볼 때는 허공 가운데는 완허 가운데는 두루 이 공성이란 말이죠. 공성이란 말은 텅 빈 성이란 말이죠. 허공은 비었잖아요. 담과 산은 막혔지만 허공은 빈 거지요. 울발지 상은 울발어 상은 울발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할 울자 먼지 발자 티끌 발자 먼지가 자욱하게 나오는 비포장 도로에 막 차가 달리면은 먼지가 막 연기같이 따죠. 연기같이 짙은 먼지를 울바르라고 해요. 울바르 상은 곧 혼진에 얽혔고 혼진이라서 그 먼지가 연기같이 시큼하게 캄캄하게 연기가 그냥 뒤덮으면은 많이 그 일어날 때는 혼진이죠.
그것 저 먼지가 조금씩 일어나면 혼진이 아니고 좀 밖에 외부를 볼 수가 있지만은 먼지가 짙게 많이 연기같이 안개같이 좌우하게 일어나면은 주위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두운 티끌이라 해서 혼진이라고 합니다. 혼진에 얽힌다. 얽힌다만은 그 혼진이 얽히고 설켜서 거기에 혼진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는 얽힌다는 말은 올바른 상은 곧 혼진에 관계가 된다. 혼진을 띈 거다. 그 뜻이죠. 혼진이다는 얽힌다는 별 의미가 없고 거기에 혼진이 얽혀 있다는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얽히루자를 듣죠. 올발지상은 나 같으면 번역할 때 우자를 안 써요. 번역이 잘된 것은 아니에요. 이시자를 딱 써보면 더 좋지. 즉시 혼진이요. 바로 이 혼진이요. 그렇게 했으면 더 쉬울 것을 얽히루자를 써놓으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한문 문체에는 그런 대로 통하지요. 징제 연기하면 염분하면 우관청정 가나니 징제란 말은 비가 왔다가 개는 거죠. 맑을 징자 갤제자 일기가 청명해서 맑아서 개 가지고 거둘념자 거둘념자요. 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운해죠. 운해가 거치면 운해가 그렇게 잘못되었죠. 운해. 이렇게 써야 맞죠. 번역이 좀 잘못되었죠. 한자는 이렇게 써요. 운해. 유리창에도 그냥 뭐가 끼는 걸 운에 낀다고 하지요. 그냥 나오는 대로 여기서 번역은 이렇게 써버렸죠. 이렇게. 에? 원래 운에라고 부의 것이 맞죠. 밖에 개여서 운에가 거치면 청명함을 보느니라. 이 분자는 기운 분자요. 이렇게 추진기 같은 기운. 그러니까 추진기 같은 게 운해 아니었나? 유리창에 그 서리는 운해. 비올때 운해가 많이 끼지요. 유리창에도 많이 끼고 공간에도 많이 있고. 그게 지금 여덟 가지죠. 여덟 가지 위에서 말한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하니 묻기를 분별하는 마음을 돌려보낼 수가 있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분별하는 마음을 가령 빛깔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은 빛깔에 해당이 되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은 소리에 해당이 되니까 분별하는 마음은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보낼 곳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니 의심을 두고 묻는 내용은 그렇다면 저의 마음은 저 본래 마음 묘하고 밝은 그 본래의 마음자리는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안하는 물음에 대해서 본래의 묘하고 밝은 마음자리는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려고 여덟 가지 그런 팔상을 여기서 말한 거라요. 팔상.
여덟 가지를 지금 위에서 말했죠. 열 번 견성을 밝히는데 몇 번째입니까? 지금 견성을 밝히는데 마음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죠. 다섯 번째 견견 무한이라. 다섯 번째 견은 돌려보낼 수 없다고 밝힌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덜 나왔어요. 전번에 다 못 끝났기 때문에. 열 번 견성을 밝혔죠. 열 번 견성을 밝히는 가운데 제오 견견 무한이라요. 이거요, 지금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견성이 우리 마음자리 아니요? 본래 마음자리 묘명 묘명심이죠. 지금 묘명심을 견성으로 밝힌 겁니다. 묘명심이 바로 여기서 견성이라요. 여기서 말한 견성은 부처님이 묘명심을 밝히기 위한 묘명심의 대명사로 말한 거요. 묘명심이 바로 견성이라. 열 번 견성을 밝히는 중에 제오 견견 무한이라. 그러니까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다는 밝힌 밝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덟 가지를 보는 것을 지금 말했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팔환 비행계이라고 했죠. 개완소는 개완소는 이걸 팔환변경이라고 했는데 정맥수에서 잘못했다고 말했죠. 처음에서는 칠처징심 징심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개완소에서는 처음에 일곱 번 초권에 따오죠. 이게 틀렸다고 한 거예요. 개완소에서 이렇게 본 것은. 그러면 정명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칠처 징심이 아니라 파심으로 고치고 팔환 변견이 아니다 말이야. 팔환 변견은 참으로 엉터리도 없단 말이야. 어째서 다른데 열 번을 견성을 밝히는 데인데 특별히 여기에 와서만 견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러면 견을 밝힌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파란 변견은 엉터리도 없이 이건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다고 여기서 말한 겁니다. 정맥수에서는 그러면 칠처 파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칠처 파심하고 대꾸를 한번 이루어 보세요. 칠처 파심 칠번 변견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상대요. 이렇게 봐야 맞다 그 말이에요. 정맥수에서 이게 정맥수로 정맥수에서 보는 건 이건 개완소인데 개완소 틀렸다는 거예요. 강원에서는 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한번 해석을 잘못하면 그 오류가 수백 년, 수천 년 가요. 정자 주자가 대학 같은 거 해석 잘못해놓으니까 그 유생들 선비들이 수백 년 동안 그것 가지고 교재 삼아서 그걸로 연구하고 배우고 하니 말이요. 형편없지요. 그와 같이 강원에서도 순 개관소로 봐가지고 말이죠. 영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개관소고.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으로 알아둘 필요만 있지. 옛날 강원에서 배우는 개관소는 그렇게 봤다는 그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낱낱이 돌려보냅니다. 여덟 가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덟 가지를 다 돌려보냅니다.